보코 하람은 지난 10년 가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향에서 쫓아내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. 이 때문에 2017년에는 약 1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내에서 강제 이주하였습니다. 하나투는 2015년 1월 보코하람이 바가와 그 주변 지역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. 제 이름은 하나투 유세프예요. 저는 카메룬 출신이에요. 바가로 옮겨온 후 보코하람이 쫓아내기 전까지 12년 동안 살았어요. 바가에서는 농사를 짓고 가게도 하나 운영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. 근데 보코하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과 재산을 다 불태워버렸어요.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고 그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. 음식도 물도 없었고 잠잘 곳이 없어 숲속에서 잤어요. 아무것도 없어 알몸으로 피난 다니다가 숲속에서 이 티셔츠를 발견하고 겨우 몸을 가릴 수 있었어요. 몽구노에 도착할 때까지 7일을 걸었어요. 몽구노에 와서야 겨우 마이두구리로 가는 정부차를 탈 수 있었죠. 처음에는 남편하고 함께 캠프로 왔어요. 하지만 캠프에서 2년간의 생활 후 남편은 죽었어요. 이제는 영영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. 지금은 자식 5명이 손주 4명이 있어요. 이 티셔츠가 저를 지켜줬어요. 저한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아요. 이 티셔츠를 볼 때마다 고생스러운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. 아니요.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. 저한테는 이 티셔츠가 남편 같은 존재거든요. 저를 보호해줘요. 아이들이 갖고 놀지 못하게 베개 속에 넣고 잠을 자요. 저는 이 티셔츠를 버릴 수 없어요.